당신을 구제해 줄 순 없어요. 단발머리. 사장님. 사장님. 아유, 이거 손님 오셨네. 네네. 나오세요. What? 네? 나오세요. 왜요? 아니, 그 장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셔가지고 구걸하고 그러시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요. 저 구걸하러 온 거 아닙니다. 그럼 왜 왔어요? 제가 음식점에 왜 왔겠어요? 배고프니까 왔겠죠. 그치, 배고프니까 구걸하러 온 거죠. What? 빌어먹으려고. 죄송한데요, 사장님. 빌어먹으러 온 게 아니고요. 사 먹으러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. 내가 그러면 저기 찜닭이나 한 마리 해줄 테니까 그거만 먹고 가세요. 알겠죠? 네? 대신에 막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지난번에도 누가 거기서 비데 틀어놓고 샤워하더라고. 부탁드릴게요. 사장님, 화장실에서 제가 샤워를 왜 해요? 그치. 알았어. 그럼 내가 아유, 미안하네.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받으세요. 여기 뭐? 저기 사우나 있거든요? 거기서 좀 씻으세요. 내가 닭은 해놓을 테니까. 저 사장님, 저 방금 그 사우나에서 씻고 온 거예요. 괜찮아. 나도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. 응.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괜찮아. 아니, 저 가난하지 않아요, 사장님. 아니,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, 지금. 이거 봐, 옷. 어? 티셔츠 다 찢어져 있고. 바지 이거 다 찢어져 있는 거 봐, 이거. 아이고, 이거 무슨. 아니, 의류 수거하면서 죄송한 거예요? 이게요, 구제입니다, 구제. 구제? 네, 구제. 아니, 내가 어떻게 당신을 구제해 줄 순 없어요. 그냥 내가 찜닭만 좀 해줄 테니까, 그건 먹고 가세요. 미치겠다, 진짜. 저 돈 많다니까요, 사장님. 아유, 돈 많은 사람이 저 운동화 저 뒤꿈치 다 해질 정도로 저렇게 신고 다녀요? 이게 요즘 슬립온이라는 운동화인데요. 뒤꿈치가 원래 없이 나온 거고요. 운동화 겸 슬리퍼로 신는 거예요. 뭐로? 슬리퍼. 슬리퍼. 아유, 그래. 가난하면 슬리퍼. 울어. 괜찮아. 왜 울어. 슬프다면. 왜 울어요, 제가? 울 힘도 없겠지, 배고파가지고. 뭐라는 거야, 진짜. 이거 수염 봐, 수염. 콧수염이랑 턱수염 이렇게 덥수룩 한 거 봐. 이거 돈 없어가지고 면도를 못 한 거 아니에요. 일부러 기르는 중입니다. 아, 일부러? 예. 일부러 이만큼 길러가지고 가발 공장에 팔려고. 그거 돈 좀 내. 우리 엄마도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다 그렇게 키우셨어. 무슨 60년대예요? 예? 사장님, 요즘에 이거 해보고 간지라 그래요, 간지. 간지? 예. 간지라 오니까 사우나를 가시라고. 안 씻어서 그래. 내가 닭은 해준다니까? 아, 왜 자꾸 사우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? 아유, 이거 내 정신 돈이 좀 부족하죠? 내가 저기 대자이체를 해줄 테니까 대자본으로 좀 불러봐요. 네? 아, 신용불량이구나. 통장이 없죠? 저 통장 9개 있어요. 아, 그러면 내가 현금을 좀 뽑아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. 알겠죠? 어디 가지 말고. 금방 뽑아올게. 그 저기 끈도 잘못 끄고 다녀야 돼, 거지들은. 많이 걷잖아, 그치? 그거나 좀 묶고 있어봐. 거지 아니라니까. 네야. 저기요. 이게 뭐예요? 아, 네야. 아, 무슨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유, 뭐 이런 걸 다. 아유, 왜 내가 하지 말라니까 그걸. 아유, 죄송합니다, 선생님. 닭발 하나 포장해 주세요. 아, 포장이요. 네, 금방 해 드릴. 포장 말고 그냥 그거 이쪽 분한테 주세요. 아, 정말로? 아, 그래 주세요? 아, 이걸로 계산해 주시고. 아유, 되게 성하신 분이야. 아니, 그냥 이 카드 가절. 아. 카드를 줘. 파이팅. 어? 왜? 아니, 저기. 아,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다. 어? 당신 오늘 땡 잡은 거야, 우리 가게 와가지고. 뭘 땡 잡아요, 제가 그지, 지금 그지인데. 야, 집에 잠깐 앉아 있으라고 이만큼 본 거야? 아유, 알았어. 참, 가만히 있어봐. 아, 나도 저기 금방 갔다 왔잖아.
자 여기. 자 여기. 자 여기. 어? 5만 원. 넣었다. 아, 죄송한데 사장님. 왜 자꾸 모자에다가 왜 돈을 넣으시는 거예요? 다 모자로 돈을 받지 않나? 저 그게 아니에요, 사장님. 아니 내가 이것도 좀 보여가지고 사왔어요. 이거 뭐예요? 양초인데 그 집에 전기 끊기면 쓰라고 내가 좀 사왔어. 사장님, 전기가 왜 끊겨요? 아, 저희 집 와봤어요? 안 봐도 뻔하지 뭐. 아유. 아, 얘기 나온 김에 집 주소 좀 알려주고 가요. 집 주소 왜요? 내가 주말마다 그 연탄 봉사를 하는데 그쪽 집 먼저 들릴게. 한 40장이면 되나? 연탄? 사장님, 저 보일러 써요. 귀뚜라미. 귀뚜라미? 귀뚜라미 쓴다고. 아유, 그 집에 귀뚜라미가 있어요? 그 벽이 없어서 그래? 흙집이구나. 아니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건가? 사장님 잘 들으세요. 저 월 5천 벌어요. 월 5천? 아시겠죠? 아유 한 달에 5천 원으로 어떻게 살아 사람이? 아유 할머니랑 그쪽이랑 두 명이서 5천 원 갖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지. 제가 지금 제 입으로 할머니를 얘기했나요? 가만 있어봐. 그럼 할머니 찜닭도 해줘야겠네 그러면. 그치? 두 마리 해줄게 두 마리. 아니 왜 자꾸 찜닭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 안되겠다. 굶었던 사람이 갑자기 찜닭 먹으면은 대탈라. 한 마리만 해줄게요. 괜찮지? 저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어요, 제 돈으로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그러면 한 세 마리 해줄 테니까 저기 위장약은 좀 사올게. 그쪽 걱정돼서 안 되겠어. 다 옛날 생각나고 그래서 그래요. 응. 부담 갖지 말고 조금만 앉아 있어야겠지?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응. 조금만 있어봐. 아니 가난하지 않다니까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왜요? 아, 우리나라에 더 힘든 난민분이 계신데 제가 아프리카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했네요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저 난민 아니에요. 예, 가지세요, 이거.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. 화이팅! 아이고, 수고하십니다. 아이고, 예, 수고하십니다. 재구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네? 재구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 남의 국에서 국어를 하면 어떡해? 제가 언제 국어를 했어요? 네. 이게 뭐예요? 이게 6천 원인데 좀 두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. 파이팅 하고. 아이 거지 새끼인데.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씨. 할랄라 할랄라